현대 미아입니다.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20%예요. 손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상담글을 올려주셨네요. 요거는 제가 이럴 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하락파동을 구조화시키, 로직화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목이 52주 최고가가 어디였나.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최고치 쳤던 자리, 거기에 대충 여기 보시면 이 7만 5천 원이 의미 있는 이 쌍봉과 연결된 자리인데, 2017년도 8월 달에 이 7만 8천 원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7월 초에 3만 7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꿔보면 이제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수렴령, 그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이 있다. 121선과 20일의 이격. 121선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52,500원입니다. 21선은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자리입니다. 이제는 5일선, 11선, 21선이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21선이 이제 계속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일과 121선의 요 간격의 중심 정도가 한 4만 7,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바닥에서 벌써 만 원 정도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제가 보는 방법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점이 7월 5일 날 찍었어요. 그럴 때 7%, 14%, 21% 엘리오트 피보나치 비율로 25%, 28%, 38.2% 이렇게 비율로 저점 대비 상승 에너지를 미리 카운팅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38.2%가 아까 공부했던 121선입니다. 122선. 그 다음에 제가 4만 7천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그럼 25% 정도 지금 현재에서 올라야 돼요. 지금 4만 원 선에 있습니다. 7%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큰 시가상의 종목들은 7, 14, 20일에 이 21과 25%가 기본적으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늪에서 벗어났네요. 이제는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7% 선에 있습니다.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안은 지금도 사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주가들 새로운 모멘텀을 연계하는, 그러니까 지금 주도는 2차전지 관련돼갖고 먼저 삼성전기, LG노텍, 일진머티리얼 이런 등등등등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자동차를 계속 누르죠. 요거를 중국에서 풀어보는지 한번 보는 전략. 그래서 수소차 연결고리 종목, 한온시스템, 그 다음에 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의 보유 수량이라고 그러셨죠? 네, 3만 8천 원에 20% 비중이요. 그러면 4만 7, 8천 원 올 때까지 가만 계십시오. 20%니까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4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에 비율 매도하겠다. 그리고 7, 8월 중에 시도는 한다. 그리고 추천은 이제 이쪽을 하시죠 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